달걀부터 기차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달걀입니다. 프리티 달걀에서 요 소형 군생 분갈이 하겠습니다. 제가 분갈이하는 달걀은 이름 너무 웃겨. 돼지코. 어, 아니 이게 진짜 돼지코 같이 생겼어. 그래, 돼지코. 돼지코. 이게 뭐랑 뭐 교배종? 나우이하고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의 교배종이래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사장님 요 엄청 이쁜 거 골랐지. 레드퀸. 레드퀸. 이게 지금 요즘 얼굴 한두에도 가격이 있는데. 환장하게 이쁘지? 이뻐요. 요 화분, 용수리분. 용수리? 아하, 용수리분. 용수리 봤지, 아까. 어, 가성비 최고. 용수리는 요 화분 만드는 이제 강아지 이름이에요. 사장님이 하도 화분 그 공방 이게 많으니까 특정하려고 이거 용수리분. 얘는 5,000원, 얘는 4,000원. 제가 요거 판매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요 용수리분은 얘는 원형분이 4,000원짜리도 있고 컵분이 있어요. 소형컵. 진짜 딱 종이컵만한 그 컵도 4,000원이고 5개에 5,000원도 있는데 자, 요거. 요거는 5개 5,000원. 근데 사장님 요 콩분은 그전 콩분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작아. 작게 귀엽게 만들어달라고 손님들이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쬐끔하게. 근데 요게 인기가 더 많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입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입꼬지? 하나씩 얼굴 나오고. 나 여기다 립토스 하나 신고 싶어. 아,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입꼬지 얼굴 이제 딱 성체가 나와서 얼굴이 하나씩 형성이 되잖아. 네네네. 그럼 딱 요런데 심으면 예쁘대. 대박. 나 여기서 나 이거 영상 찍으면서 자 이거 손가락 넣어갖고 만들라고 하면 이게 더 힘들거든. 더 힘들대 원래. 어, 그러니까 꽁분이 만들기가 더 힘들고. 저 어떻게 하냐고. 나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 이 돼지코 보고 깜짝 아니 이쁜 이쁜 다육이한테 뭐 어쩌자고 세상에 이름을 돼지코라고 붙였대야 했더니만 나도, 진짜 돼지코. 나도 그래. 그거 왜 어디지?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코. 그러니까 같지. 보이는 대로 찍으셨나봐. 진짜 대박이야. 또 뭐가 돼지코 같냐면 언니 루페스트리 있지? 루페스트리 언니 그것도 상면에서 보면 돼지코 같은데. 그래? 응 되게 귀여워.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돼지코 같아. 마른 잎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우이가 백분이 많잖아요. 네. 요즘에 라우이 교배종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 많이 나와요. 그치. 또 이제 이 취향이 백분 취향인가 봐. 그건 모르겠고, 이쁜 애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색감하고 분하고 해서.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예뻐해. 나는 트럼펫 핑키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나도. 난 지금도 안 좋아해요. 진짜? 왜냐면 걔가 어, 그래 언니 한 번도 안 갖고 왔어. 트럼펫 핑키. 걔가 몇 개 있긴 있는데 이게 나는 이상하게 물을 안 주니까 자꾸 하얗게 너무 많이 지는 거야. 그리고 얼굴이 자꾸 작아지고. 원래 트럼펫 핑키 묵으니까 언니 소몰하듯이 작아지던데요? 입도 작고? 아니 근데 나는 애들이 그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하엽이 너무 많이 지면서 물을 안 주니까 걔도 웬만하면은 점유를 해서 한 번씩 빵빵하게 먹여야 되는데 그냥 상면에서 조금씩 주면 물을 잘 안 먹어요. 특히 이른흙 물 잘 안 먹거든. 맞아. 이른흙은 그나마 조금 물을 주면 상면에서 줘도 들어가는데. 얘 어떡할 거야. 왜?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언니 너무 예쁜데? 얘 색깔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머 너무 희한하다. 지가 앵두야? 너무 예쁜데? 색감이? 나 이렇게 또 빨간색은 그러게 희한하지. 다른 빨간 그래 맞아 때문에. 느낌이 달라. 이게 보통은 배색이 잎의 배색이 녹색이나 이런데 얘는 완전 색감이 거의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색에다 이렇게 빛이 나오니까 예쁘네. 그러니까 얘 너무 예쁘다 색깔이. 얘 진짜 물 주면 너무 예쁘겠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이 알아? 고객님들? 두세 개씩 사두고 가더라고. 그래 예뻐. 벌써 그러니까 얘를 알아보는 거지 색감을 나중에. 아 너 무슨 색으로 물들겠구나. 나 앞에 잡고 있어 언니. 이렇게 하면 될까? 뽑히기 전에 우리 검수 받자. 그래 나도 두 분 일하기 싫어. 보자 한번. 아, 자. 다리도 맞췄고. 어 다리 이렇게. 안 맞췄어. 이쪽이야. 아 됐어. 자 됐지? 뭐야? 내가 됐지. 살짝 돌리면 돼. 뭐하러 물어봐? 아 물어봐야 돼.
어, 얘 좀 큰가? 화분이 너무 커. 어머, 어찌기야? 나는 화분 자꾸 요즘에 사장님 나는 그거 화분 사이즈를 본다? 다육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초보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 화분 사이즈 미스했네. 근데 얘가 지금 물 먹고 얘는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것 같아, 애기들이. 나오면 좀. 트럼피 핑키처럼. 어, 그래. 트럼피 핑키. 그 주변에 보글보글 달잖아. 성향이 그러네. 그렇게 되려나? 되면 좋겠다. 그럼 좋겠다. 보글보글 나오면 좋겠다. 그 아무리 땅 먹게. 막 하얀 많이 져서. 귀찮게 되지 말고. 아, 그럼 나 사장님, 나는 트럼펫 핑계 나 하나 키우거든요? 잘 키워? 아니! 세상 꾼질꾼질해 지금. 되게 예쁘게 가져다가 세상 꾼질꾼질해 갖고 사장님이 물을 안 줘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아 걔를 조금 좀 먹여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면으로 하얗고 엄청 지면서 너무 못생겼어. 나도 그래 지금 저 늦는 애가. 그래서 아, 좀 물을 좀 먹여. 저번에 어떤 고객님이 트럼펫 핑계 있냐고 그러면 생태에서 없다 그랬어. 걔를 차마 내놓을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생태에서 없어요 그랬어. 거기 뭐 마사 뭐 할 거야? 굵은 마사. 굵은 마사. 공간이 너무 많아. 그치. 근데 맞춰주려고. 아 언니도 굵은 마사 해달라고. 맞춰주려고. 어 참 이 용수리부 5,000원짜리 진짜 가성비 너무 좋아. 어, 창 심어도 되고요. 창 심어도 되고 소형 군생 이런 거 심어도 되고. 군생 심으면 참 예뻐요. 가격도 착하고 모양도 무난하고. 그러니까 가성비 최고. 가격을 좀 나는 아직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국산분이고 교회 오래 하신 분이 하신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원래 이 화분은 창화분으로 엄청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창 심고 바이소 심어도 예뻐요. 진짜? 어 여기다가 저거 심어도 예쁘다. 로슈라리아. 언제 한번 로슈라리아 분갈이 한번 하자 사장님. 분갈이? 로슈라리아. 난 좋아. 걔가 신기하게 다 분리될 것 같죠? 한 뿌리로 다 연결돼 있어. 노시라리아. 그래요? 어,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 진짜? 어, 난 그래서 걔 분갈이 좋아해. 정말? 의외네. 하얀 많다고 뒤로 낮아빠질 줄 알았더니.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그렇군. 지금은 하고 싶은데 없어. 그래 없어. 몇 개. 진짜로 없어. 없어서 고객님들이 또 화내실까봐 없는데 영상을 왜 찍냐? 물건도 없으면서 영상을 왜 찍고 난리냐고. 어, 그랬다. 아, 예쁘다. 아, 이름 바꿔줘야 되겠다. 돼지코 말고 다른 이름. 뭐라고 바꿀까, 우리? 네, 모르겠다. 자, 돼지코. 보라민. 보라민? 진짜 못하는 척 하는 거야? 아니요, 심다 보니까 돌아갔어. 내가 그래서 영상 보면 알 거야. 내가 계속 돌려봤거든? 어. 근데,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내려놓은 거야. 아, 진짜? 응, 돌아갔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쪽,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치, 뭔가 잘못됐지, 지금. 아유, 괜찮아. 이게 더, 차라리 이쪽 다리 벌려놓고, 차라리 언니. 이게, 응? 다리를 볼 일이 없어. 다 위에서만 봐. 아우 진짜 누가 다리를 본다고 그래. 아니야. 아유 진짜 이쁘다. 이거 왜 안 뿌려주시냐면 요거는 100분이 있어서 안 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쁜데? 얘는 나중에 색감이 뭐가 될란가? 이 손끝 좀 봐. 어. 언니 이 느낌이 언니 어우 좀 편편한 석영 같지 않아? 나는 이거 보고 뭐 느꼈어? 뭐 같았어? 선생님 이거 모랄비 닮았어요. 모랄비? 빨간 모랄비 내가 그랬지. 진짜 닮았어. 빨간 모랄비. 모랄비는 약간 갈색이잖아. 얘는 빨간색이 되는. 나는 석영을 약간 조금 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예뻐. 네. 자 첫물은 저는 얘 뿌리 되게 좋았어요. 줘야 돼. 첫물 언제 이따 줄까? 그냥 3, 4일 정도 있다가 줘도 되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네. 지금 우리 집에서
다부 키핑장으로 가잖아. 그럼 그 거기 환경하고 우리 환경하고 또 틀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 바뀌는 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한 2, 3일은 얘한테 여유를 주는 거지. 네네네네. 그것만 그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내 생각에. 자, 한 바퀴 정도 돌리게 그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전기관수 하면 됩니다. 소형 군생, 요즘에 소형 군생이 여러분 베란다에서 키우기 공간에 대한 부담이 덜해서 소형 군생 키우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요거 돼지코 그 다음에 요 레드퀸 군생 분갈이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요거 콩분, 용수리분 이거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다 저 립톱스 신고 싶어요. 언니 예쁜 거 립톱스. 립톱스 여기 딱 립톱스 하나 심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이게 아니고? 국장호. 국장호. 야네 얼마예요? 몰라 지금 뭐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파는 거 아니야? 파는 거 작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하나에 25,000원씩 와 벌써 뿌리가 이 흰 뿌리가 이거 내가 밭 옮기면서 맞아 사장님 여기 밭만 들었어? 밭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코너랑 난 그래서 그 위에 봐 얘도 너무 예뻐 이거 한 개만 심을 거야? 하나만 그래 딱 하나만 이거 이쁜 애야 하나만 자 심으러 갑니다 화분이 입구가 3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뭐 립톱도 네. 난 립톱 멍충이라 잘 모르는데 나 언니한테 멍충이라는 소리 처음 들었어 립 뭐 하면 나는 금멍충이야 나는 립톱스 멍충이야 맨날 이래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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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립톱과 금은 멍충이 이게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요 용수립은 콩분이 사이즈가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요. 갖고 뭐 심어야 되나 엄청 고민하셨죠?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왜 근데 저는 여기다 립톱스 하나 심으면 딱 되겠더라고요. 맞아, 맞아. 제가 여기서 사장님한테 왜 밭에서 하나 뽑아달라고 했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립톱스를 엄청 예뻐해. 그래갖고 엄마가 심어놓은 건 못 뽑아. 왜? 우리 엄마 못 뽑게. 아, 진짜? 이거 엄청 사랑해. 우리 엄마가 이거. 정말? 이게 저기 그 저기 뭐야 사장님 밭 보면은 주얼리 샵 같아요. 맞아. 색깔이 알록달록해가지고. 맞아. 나 그냥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색감으로 예쁘라고 심어놨어. 맞아 맞아. 제가 꽃이 피면 예쁘대잖아. 맞아 맞아 예뻐 예뻐. 립톱이 꽃이 피면 꽃이 피면 예쁘다는데 나도. 나 이거 다섯 개에다가 그냥 엄마네 밭 엄마 거 엄마가 이렇게 해놓은 거 내가 그냥 하나씩 뽑아갖고 심어야 되겠다. 그렇지. 하나 심어야 되겠다. 자. 이거는 뭐 숨 쉬는 돌이라 그래서. 숨 쉬는 돌? 팔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얘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마사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위에다 이렇게 싹 덮어갖고 살살살살. 흔들면 돼요. 네, 흔들면 돼요. 자, 귀엽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S라이트 있으면 올려도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제 눈앞에 S라이트가 안 보여서 이거 올린 거예요. 네네. S라이트로 덮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다부가 가서 S라이트 있으면 올려도 되고. 예쁘다. 까만색으로 해도 애가 덮이니까 예쁘네. 완전 예뻐. 자, 요 콩분, 요 콩분에다가 저는 요거, 리톱이 하나. 웬만하면 콩분이니까 물은 저면에서 줘요. 저면으로 물 주고 관리할게요. 너무 예쁘다. 키핑장에서 다시 뵐게요.